오늘 버섯을 보기 위해서 동생과 같이 산을 왔는데 완전히 산 초입에 표고가 그냥 대박입니다. 오늘 기대가 잔뜩 됩니다. 염장소 갑니다. 잠깐만요. 동생과 밭 나눔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완전히 대박 칠 것 같아요. 아, 저 위에 올라가서도 기대가 됩니다. 막 떨어진다. 자, 오늘 대박이다, 산 초입부터 완전히 대박입니다. 와, 자연산 표고 몇 년 만에 이거 완전히 대박입니다. 또 이 위로 올라가면은 또 이런 나무들이 많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또 채취하겠습니다. 바로 요 밑에서 따고 올라왔는데 또 언덕 올라서니까 이렇습니다. 와, 오늘 완전히 대박입니다. 대박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 나무가 가지가 부러져서 중간에 나무 가지에 걸렸는데 이런 나무에조차도 이렇게, 아, 정말 대박입니다. 자, 또 새로운 나무입니다. 엄청납니다. 맑음 유생이 하나 나옵니다. 아직 너무 어려서 채취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능선에도 약용버섯인 말굽버섯이 나오는 걸 봤으니 또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덕다리 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입니다. 부드럽고 어릴 때는 식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노화가 돼서 이렇게 포자를 뿌리고 삭기 시작하면은 식용은 못합니다. 이거 참나무 가지 부러진 데마다 대박입니다. 오늘 이런 거는 거의 손바닥만 합니다. 오늘 표고 지긋지긋하게 봅니다. 정말 몇 년을 몇십 년을 산에 다녀도 오늘 같은 날 없었습니다. 캠코드 안 켤라 켰는데 안 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큰 나무가 전체가 다 이렇게 와,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이거는 대박입니다. 와, 야, 우와, 정말 오늘 표고 한 배낭 80리터 배낭으로 한 배낭 채웁니다. 이 버섯은 버섯 색상이 우리가 채소로 먹는 가지와 같아서 가지버섯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색상하고 똑같이 닮은 버섯이 푸른 끈적버섯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식용할 수 있는 거니까 걱정 없이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노랑다발 버섯이 있는데 이것은 맹독버섯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게 이제 조금 색상이 변하면은 뽕나무 버섯이나 뽕나무 버섯 부치하고 착각을 해서 따먹고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버섯입니다. 여기에는 노랑다발 버섯이 이제 다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노랑다발버섯도 곳곳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거는 바위에 붙어서 자란다고 해서 바위 떡풀이라고 합니다. 이제 꽃이 한자 큰 대자를 닮았다고 대문자초라고 하기도 하고, 이 잎은 부드러울 때 쌈을 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쌈을 싸 먹으면 약간 새콤한 맛이 나면서 아삭아삭하니, 특히 삼겹살 같은 거싸 먹으면 아주 맛있는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여긴 자, 기분이 좋아. 또 대박입니다. 이야, 진짜 이거. 와, 저 밑에 걸쳐진 가지까지 바글바글 달렸습니다. 이야, 진짜. 참. 몇십 년 만에 표고 이렇게 많이 달린 거 처음 봅니다. 자, 워낙에 많이 달린 것만 찍다가 조금 달린 거는 찍기 싫어서 캠코더를 안 꺼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 위에서 많이 있는 거 촬영하느라고 캠코더 꺼낸 김에 또 찍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주 적게 달린 겁니다. 자, 표고버섯으로 80리터 배낭을 꽉 채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무거워서 배낭을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개회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개회 상황버섯입니다. 밑면이 노르스름한 게 상황버섯이라고 이제 개회나무 숙주 이름을 붙여서 상황버섯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검은 덩청버섯이 정식 학명입니다. 자, 캠코더 안 꺼낼라 그랬는데 내려오다가 또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꺼냈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